칭찬 제리 테스트입니다. 일어나려고 시도는 하는데 균형을 잡기가 어렵고요. 자, 들어가실게요. 네. 내려놓으면 스턴을 자세에서 기립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앉아서 옆으로 살짝 누워지는 각도로 있고 기립하지 못하고요. 기립하려고 하면 뒷다리가 계속 굴르네요. 살짝 자세는 잡을 수 있고 이쪽으로 와볼게요. 내려놓으면 상체 들고 한번 둘렀고요. 그냥 아니 아직 많이 있어도 돼요. 오른쪽 편측 마비가 있어서 보고 있는데요. 예, 자연스럽게 그냥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고요. 쭉쭉쭉. 네. 균형을 못 잡잖아요. 균형 잡는 건 이제 좀 더 뒤에. 일단 서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선 상태에서 균형을 잡는 걸로 나가게 되고 지금 치료한 지 이제 이틀 됐죠. 이틀인 거 치고는 경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세요. 그래? 난 못 봤으니까 틀려. 괜찮아요. 아예 이렇게 예, 네, 아예 서는 게 안 됐어요. 예. 너네는 한 5분 정도만 더 보실게요. 들었다가 뒷다리까지 완전 들었다가 세워서 살짝 잡아주고 지금 걸어가네요. 선 넣어볼게요. 놓으면 서죠. 지금 서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계속 걸을 수 있고 요만큼만 볼게요. 지금 자 걷고 다시 일어나서 걷고 벽이 조금 기대는 편이긴 한데 계속 일어나죠. 일어나려고 계속 시도하고 시도하는 것도 좋고 서 있는 것도 좋고 다시 일어나고 대기실까지 이제 나오네요. 걷고 또 지금 벽에 안기대고 서 있어요. 벽에 안기대고 아이고 한번 넘어졌다가 가보자 쑥 일어나서 벽에 안기대고 그냥 쭉 가죠. 쭉 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앉았다가 지금 이제 훨씬 빠르고 장애물 부딪혀도 혼자 일어나죠. 지금도 또 일어나고요. 그냥 훨씬 빨리 걸을 수 있네요. 아직 오른쪽에 쏠리는 동작이 아주 약간 남아있지만 굉장히 좋고요. 혼자 쑥쑥쑥 걸을 수 있어요. 지금도 서 있고 일어섰죠? 일어서서 좀 더 가볼까요? 아침에 보행 테스트를 산책하고 있는데 지금 걸어서
한참 동안 걷는데요. 지금 대기실 다 휘젓고 진료실까지 다시 들어왔어요. 아직 약간은 필요한데 그거 없이 이제 그냥 이 정도는 걸을 수 있거든요. 이게 뒷다리에 왜 이거 한 거예요? 아, 수액 맞는 거 수액. 네. 지금 필요한 영양 수액이랑 특수 수액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중량만 좀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오래 걸려요. 이게 지금 그냥 허공에서 혼자 걸을 수 있어서 이거 되게 좋고. 자, 중간 들어오자. 애교 허리야. 애교. 이제 들어오세요. 애교. 이쪽에 이쪽. 애교. 지금 두발 뒷두발로도 좀 있으면 쓸 수 있겠는데요. 지금 네 발로 걷는 게 워낙 좋아서 한번 더 그대로 놔볼게요. 달리는 것 정도까지 이렇게 기대면 이제 두 발까지 쓸 수 있네요. 요거 단계가 되면 이제 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균형을 못 잡으니까 균형 잡는 것만 좀 더 보면 되겠어요. 이제 쭉 한번 좀 걸어볼게요. 머리털도 한 번씩 주저앉는 건 있고 속도감을 조금 주체하지 못하는 정도는 있고 걷는 거는 문제가 없네요. 이제 살짝 쏠리고 오른쪽 왼쪽 넘어지는 건 계속 없고 저번에 면회할 때 보니까 두 발로 서는 것도 좀 가능한 상태가 돼서 딱 아주 편하게 두 발로 서지는 아직은 못하네요. 근데 일반적인 보행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갈짓자로 가끔 발이 미끄러지는 거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고 들어가실게. 네. 너무 좋아하네요. 네. 일주일 됐는데요. 그냥 걸어다닐 때 부딪혔을 때 무너지는 거 없이 발 살짝씩 슬립은 나는데 두 발로 서는 거 시도할 수 있고 하고 나서 넘어지지 않네요. 발 밀리는 것도 저번보다 훨씬 더 줄었고 빠르게 뛸 수 있고 살짝 걸렸다가 넘어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고 약간 허우적거린다는 거 정도랑 발 슬립나는 거 정도 이건 괜찮네요. 현충마비로 있던 거 거의 많이 잡혔고요. 확실히 더 좋네요.